안녕하세요, 유민욱입니다. 시편 1편을 낭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잔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자 요나미가 나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 행전 로마서 디 저 여기까지만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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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마무리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민욱입니다. 시편 1편을 낭송하겠습니다. 아니 왜 웃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유민욱입니다. 시편 1편을 낭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 이게 좀 왜 이래라. 아니 아까 답장이 잘했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안녕하세요, 유민욱입니다. 시편 1편을 낭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을 찾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니 안녕하세요, 유민욱입니다. 시편 1편을 낭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꾀를 속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언제 바람이 나면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안녕하세요, 윤민욱입니다. 시편 1편을 낭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을 따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을 따니 어쩌냐고 지금 너무 즐거워요. 안녕하세요, 유민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욱입니다. 10편 1편 낭송하겠습니다. 보기 웃겨서 말도 안 나와. 아니, 웃겨서 말이 안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유민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욱입니다. 시편 1편을 낭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욱입니다. 아이 뭐야, 우리 멘트 왜 이래. 안녕하세요, 유민욱입니다. 아이 제발 잠깐만. 안녕하세요, 유민욱입니다. 시편 1편을 낭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하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게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유민욱입니다. 시편 1편을 낭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합니다.